저주와 복의 시리즈 두 번째로 창세전 십자가 예정한 천국의 신비라는 말씀,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천국의 신비를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가? 이건 모든 분들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질문도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질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그러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 꼭 십자가에서만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도 있어요. 예컨대 죽으라 하셨으면 칼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거나 또는 화형을 당하시거나 또는 교수형을 당하시거나 또는 독극물을 잡수시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고 예수님이 또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 지금 부연을 했어요. 이 십자가의 방법은 이 전통적으로 유대 문화에서 가장 그 혹독한 방법이라고 혹독한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가장 혹독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는 6시간 동안 이제 그 고통을 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려 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힐난을 하고 또는 조롱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6시간 동안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메고서 이제 가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고통이 시작이 됐는데 메고 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때리기도 하고 또 모욕도 하면서 너무 무거워서 이제 시몬이 대신 지게끔까지 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려서 가기 전에 이런 본인이 직접 메고 가는 이러한 모든 일부터 시작해서 6시간 동안 그 고통당하는 모든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 우리 들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그 속에 두 가지의 과정이 있는 것. 첫째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을 완료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과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해서 엘리 엘리고 말씀하기 직전까지의 과정.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목표는 이분이 이제 엘리 엘리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엘리 엘리 그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다시 말하면 과거에 지은 죄들 그리고 현재에 짓고 있는 죄들 또 미래에 지을 죄들 모두를 한꺼번에 뒤집어 쓰시는 그 죄를 우리가 저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저주들을 한꺼번에 뒤집어 쓰시는 그 순간이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치셨던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저주 받으시는 그 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과정만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십자가는 고통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이렇게 지신 것이 다라고 자칫하면 십자가의 그 본래의 뜻을 희소시키거나 또는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저 괴로워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모습으로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정을 가볍게 여기면 또 안 되죠. 예수님이 이 과정과 이 마지막에 이 목적 다를 수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이미 주전 천년에 다윗에게 미리 이 환상으로 비디오로 쫙 보여주셨어요. 이 과정을.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시편 22편 6절에서 18절 우리 잘 아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요. 다윗이 눈을 탁 떠서 영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매달리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그 과정들이 벌레 같고 사람들의 비방거리로 멸시거리로 조롱거리로 비웃음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개들이 그래서 개들은 로마 군인들을 이제 지칭하는데요. 개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과정을 쫙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 숨을 거두는 엘리엘리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적어도 6시간은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엘리엘리의 그 저주 받으시는 장면은 나오는데 이 시편 22편에 1절에 그 결과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결과를 먼저 말씀하시고는 과정들을 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그 과정 속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그 말을 좀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이 항상 이거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것뿐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 또 모든 만유의 생명체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항상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생사 화복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내 자녀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죠. 항상 묵상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토시를 하나 붙여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 손녀들 은혜 베풀어 주세요. 뭐 복달란 말도 안 해.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놈들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예수님을 어떤 때는 잘 섬기지도 않을 때도 있을 터인데 세상 좋아하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요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주님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제가 내 손자 손녀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나이에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은혜 베풀어 달라는 말은 뭐가 거기에 숨겨져 있냐면 주님 앞에는 제가 부족합니다.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분이
이런 은혜의 주관자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벌레 모습으로 이 개들 같은 로마 군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철없는 유대인들에게 비방받으며 멸시받는 그 모습 항상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런데 어떤 생명이냐?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를 뒤집어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예. 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삶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에게 주전 1000년에 주시고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지만 주전 700년에 이사야에게도 똑같은 비디오를 주셨어요. 이 과정과 그 다음에 이 결과 목적을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요. 이분이 4절에서는 목적을 완전히 말했어요. 예수님, 그는 저주를 당하셨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저주를 당하신 분이네.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셨구나. 이분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또 설명해요. 그가 형벌을 받아서 권한당을 줄 생각하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영을 위해서 그가 채찍을 맞고 이런 과정을 또 쭉 또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과정에서 머무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 예수님의 이 죽음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과정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우울을 범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은 중요하지만 최종 목표는 뭡니까? 저주에. 이분이 저주를 받으신 것에 대한. 네. 그렇기 때문에요. 과정만 중시하다 보면 이 저주에 대한 본질을 놓치게 돼요. 약화시키게 되고 변질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거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이 저주라는 이 저주 계획을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저주 말소 계획이라고 한번 제가 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인간은 다 저주받은 존재들인데 이 저주를 말소시켜 주겠다는 계획을 언제 짜셨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 전에 이미 짜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 전에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아담 창조 전이 창세 전에 이미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바울도 개종을 하고 20년 동안 몰랐어요. 바울도 주후 35년에 개종을 하고는 이분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실 때가 55년이에요. 41년에 이분이 삼층천까지 올라간 경험을 했거든요. 낙원까지 올라간 경험을 했거든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저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이분이 고린도 후서를 쓰시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 했어요. 14년 전에 내가 이 낙원과 삼층천에 올라가서 단다라는 말, 14년 전에.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언제 썼어요? 55년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55 빼기 14 하면 언제예요? 41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41년 때 이분이 어디 계셨나? 바울이? 그럼 우리가 다 우리 공부했죠? 사도행전에서
35년에 개종해가지고 3년 동안 어디가 계셨어요? 아라비아에. 아라비아는 지금 같은 경우는 시내산 쪽이에요. 시내반도 쪽에. 그리고는 3년 거기 계시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7년은 어디가 계셨어요? 자기 고향 다소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후 41년은 고향 다소에서 외롭게 혼자서 지내던 때예요. 이때 이분이 낙원에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직접 하늘의 비밀을 다 이렇게 배웠는데도 그 당시 그런데도 이분에게 요 지금 창세전 십자가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바울에게. 신기하죠? 바울은 그러면 어떤 복음만 개종해서 20년 동안 알았나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원시 복음만 알았어요. 프로토 에반겔리온.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관한 복음이에요. 예컨대 아담이 죄를 딱 짓자마자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탄아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올 터인데 내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과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소위 우리가 원시 복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의 최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이 됐고요. 이것을 바울도 요 복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단순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제가 명명을 해 봤어요. 단순 복음이다. 많은 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면 조금 성경을 좀 안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제 책을 썼죠.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만 알아도 상당히 아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 4000년 동안에 우리 그 구원론 공부했죠. 어린 양을 잡는 이야기. 죽였어요. 가죽 치마의 어린 양, 아벨의 어린 양, 그 다음에 노아의 뭐예요? 방주의 어린 양,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 때? 모리아산의 어린 양 쭉 나가다가 나중에 유월절의 어린 양 모세 때 쭉 나오는 이야기 있죠? 이걸 통해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 모든 구약의 이 어린 양 사건들 나중에 성막을 쳐서 어린 양 잡는 이야기 성전을 지어서 어린 양 잡는 이야기 성전 딱 지어놓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성전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장면들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런 것들은 기초가 어디냐면 원시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원시복음부터. 그러니까 바울도 이 원시복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분은 20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원시복음만 딱 알고 있으면 많은 질문들이 거기에 뒤에 따라붙어 있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약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오셨다. 이제 이 수준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거기에 따라오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안 된 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주님 나라를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바울도 20년 동안 그 경험을 해왔던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그 바울이 이런 원시 복음 수준에서 20년을 사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러면 바울의 서신들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바울의 첫 서신이 무슨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주후 몇 년? 40? 입을 여세 몇 년? 9년. 그럼 49년은 첫 선교여행이 46년에서 48년이죠. 그렇죠? 첫 선교여행 다녀오시고는 처음으로 쓰신 서신이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은혜에 관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분은 단순복음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원시복음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랬고 1장 7절에도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원시복음을. 그리고는 이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잘 아는 3장 13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구속받았다. 그때 율법의 저주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저주 수준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걸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설명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리고는 의인이 되는 길은 그 유명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2장 21절에 이렇게 표현. 우리가 이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라는 대답을 항상 해. 내가 이제 산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는 우리 좋아하는 거 있죠? 그 내용도 보면 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원시복음적인 그런 측면에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서 그래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학문이다. 4장 9절에 또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교사다.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으로 이끌어가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시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시복음을 상당히 강조하시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시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 유대교인들이 그 안에 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another gospel 그러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은혜가 있고 믿음도 필요하지만 거기엔 율법이 꼭 따라와야 된다라고 믿는 사상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하면서 이분은 원시복음을 대단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원시복음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게 주후 몇 년에? 49년에. 이걸 보면 우리가 아 바울이 이 원시복음의 수준에 계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그러다가요,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은 언제 했어요? 50년부터 52년이에요. 그 2차 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에요. 바울에게는. 왜냐하면 2차 여행 때 대부분의 터키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하던 거예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이분이 그때 고린도 좀 밑으로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 그러니까 성세에 나는 유명 교회들을 개척한 때가 2차 여행 때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 골로새까지 하면은 여덟 교회 최소한 그리고는 마게도니아에 올라가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쭉 밑으로 내려와서 아데네 교회, 저쪽 밑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을 2차 여행 때, 그 기간이 언제예요? 50년부터 52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시간적인 개념을 깨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네. 이때 이분이 고린도에 내려가서 계셨을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계셨을 때
데살로니가 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질문들이 있고 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고를 받고는 고린도에 앉으셔가지고 데살로니가에다 편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서 후서가 있는 것은 꼭 문제가 심할 때 그래요. 편지 한 번 보냈는데 아직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후서를 쓰는 거예요. 전서 후서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이 고선생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고선생은 편지 길이도 되게 길어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의 교회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실 때 보면 그 안에 보면 1장 5절 바울의 우리의 복음이란 말도 하고 2장 2절과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지만 다 원시 복음을 지칭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전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도 같은 해에 쓰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우리가 전하는 복음 2장 14절 이렇게 해서요. 다 원시 복음과 관계되는 말씀을 하셨지 창세전에 복음을 예정했다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성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뭐예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앤 후서. 그러니까 세 성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우리가 깨뚫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 그리고 똑같이 49년에 성서를 또 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요? 야고보가요. 야고보는 누구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이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3년 공생애 때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공생애 하실 때, 40일 다니실 때 아마 이분이 크리스찬 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 생각엔 그 40일 동안,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 모였을 때 거기에 주축 인물이 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분인데 이분이 서신을 하나 쓴 게 야고보서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 야고보서 썼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많이 이미 흩어져서 여기저기에 터키 지방에 많이 가 있었잖아요. 그분들에게 성서 윤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야고보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서신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장 17절 이렇게 나오지만요, 이분은 원시복음에 대해서도 다루질 않았어요. 그 내용을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원시복음도 다루질 않고 주로 행위적인 윤리적인 부분을 다뤘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런 윤리적인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학문적인 부분에서 좀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분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때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때 50년에서 52년 때 성서를 보면 우리가 공부했어요. 누가 어느 성경을 저술한 때 사복음 저 중에서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을 쓴 것이 마태가 50년에서 52년이에요. 그건 사복음서 중에서는 첫 번째 복음이에요. 자, 마태는 유대인 측면에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분을 사용하신 것 우리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승천하심까지를 33년을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그래서 이제 마태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를 이제 사용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마태에게 쫙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쫙 마태에게 말씀했어요. 마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복음이 이제 마태복음인데 예수님의 생애 일대기인데 이 책이 그 당시에 상당히 기독교인들에게 유용한 책이 된 거예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개척이 됐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유대인들도 많았고 이방인들도 좀 있었고 그런데요. 이분들이 궁금한 것은 예수님, 지금 주 50년이면 예수님이 주 30년에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으니까 과거 20년 동안 기독교에 관한 메시지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전달됐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일대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란 그 책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자세하게 적어놓은 역사책 또는 일대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책이 바울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바울도요.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분이 주 35년이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분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33년 동안에는 이분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까지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있지만 조직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분도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본인의 책도 지금 세 권까지 썼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조직적으로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소문에 마태라는 분이 마태복음을 기술했다라는 말을 듣고 아 마태 그 사람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세리 출신인데 제자가 돼서 그 사람이 그래도 지식인이고 정부 관료였는데 책을 썼다니까 궁금해서 그거 좀 가져와라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이분이 마태복음을 이제 읽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을 쫙 읽으면서요 이제 이분이 딱 걸려드는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 마태복음 보면 걸려드는 게 많아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라는 거예요. kingdom of God보다는요.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뭐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읽고 있었어요. 천국이 저의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 또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바울이 그 읽으면서 이 천국, 바울이 생각하는 천국은 낙원으로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낙원에 간다. 그러면 이 구원론에 또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어야지 어떻게 마음이 가난만 하면 천국 가느냐?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장에 와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장 읽으면서요. 그 13장에 딱 보시면 우리 저 알아는 천국의 신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천국의 신비들 우리 잘 알죠? 13장은 일곱 가지의 천국의 신비들에 관한 비유 우리 알죠? 예, 이 천국의 비유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의 신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곱 가지 쭉 말씀을 하셨으면 천국의 신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요.
신비들 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하다가 나중에 35절에 딱 와서요. 이분이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 35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딱 보면 제가 가끔 이 여기도 설명하지만 오늘은 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내가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마태에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지금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이 천국의 신비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마태가 했어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나 일반 크리스천들은 이 일곱 가지의 신비를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마태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요. 눈이 띄어져도 보질 못하고 귀가 열려도 듣지를 못하게끔 내가 디자인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신비를. 그런데 너희들에게만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특수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제자 그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이 신비를 깨닫도록 내가 디자인해놨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의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5절 지금 내가 열어놨는데 여러분 딱 보니까 이 천국의 신비는 다시 말하면 이 일곱 가지 이 비유 지금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비유는 창세 전에 기초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었냐면 헬라말로요.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모우. 코스모우라는 코스모스란 것은 세상을 얘기해요. 코스모스.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월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란 말은요. 우리 항상 배웠죠. 저 세상과 이 세상이에요. 2층천과 1층천을 창세한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3층천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1층천과 2층천 이것을 창조하기 기초가 있는데 세상에 기초가 놓인다는 소리는 1층천과 2층천. 1층천은 지금 이 공간, 이 공중이고 2층천은 우주예요, 우주. 우주의 모든 별들, 우주 세계. 여기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하는 건 이제 보면 이래로 그런데요. 이 아포라는 단어예요. 이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러니까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 이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것을 창조해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천국의 신비를 이 일곱 가지 비유에 나오는 이 비유를 창조해 나셨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hidden 그런 거예요. hidden. It's been hidden.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드러낸다 그랬어요. 이제서야라는 건 지금 요즘 마태에게 쓰신 주후 50년에서 52년 이때 마태에게 드러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딱 깨닫군요. 아하, 창세 전에 이런 신비한 것을 예정하셨구나라는 바울이 그때 눈을 조금 바짝 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이 생각의 변화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때부터요, 이 생각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시복음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이제 이분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특히 지성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 만들기 전이고 모든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미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머리가 번쩍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것을 쭉 감춰놨다가 이제서야 마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고는 거기다가 이 신비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에 그랬어요. 소수 제자들에게만 눈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해서 깨닫게 하지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2차 여행 중에 이 마태복음을 이분이 읽다가 아 이런 그 놀라운 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이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요, 이 원시 이 복음적 구원론에 대한 아,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그동안에 많았는데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갈등들이 이 원시 복음적 구원론을 가지고서는 많아요. 예컨대 왜 사탄을 허락하십니까? 원시 구원적 복음론자들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담 타락하도록 허락했습니까? 좀 막으시지? 왜 타락한 사탄을 그 즉시로 지옥에다가 던져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했습니까? 하면 이 원시적인 적 우리의 사고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무리 누가 물어봐도요. 이분이 이제 이런 그 고민 속에 있으면서 갈등 속에 있으면서 이제 2차 여행을 끝내고는 이분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머리가 복잡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이런 상황에 있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바울도 이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빤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런 고민을 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좀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문제만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에베소로 3차 여행을 떠나면서 6개월밖에 안디옥에 안 계셨어요. 2차 여행 끝내고는 그리고는 급히 보따리 싸고는 3차 여행을 이제 떠났는데 에베소로 직접 탁 들린 이야기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그분이 뭐 했어요? 두라노 서원을 오픈한 거예요. 53년에. 3차 여행은 53년에서부터 57년 아닙니까? 두라노 서원을 개설하고는 제자들을 한 100여 명을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한 2년 동안 55년까지 열심히 이제 한 다음에 졸업시켜 가지고 로마 제국에 이제 선교사로 내보내는 이야기 우리 다 공부했어요. 졸업식이 가까웠어요. 가까웠는데 이분에게 주님께서 이 고민하는 바울에게 너 저 밑에 고린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린도에 편지를 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55년인 게 졸업하는 애가 55년이거든요. 졸업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분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왜 써요? 아까 말했죠.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쓰는 거예요. 그 두 개 다가 긴 편지예요. 우리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를 쓰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적으세요. 고린도 교회가 패싸움이 네 개의 패거리가 있었어요. 다 거룩한 사람들의 이름을 달고서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에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님파까지 있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는 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고 6장에 보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 싸움질하는 이야기, 7장에 가서는 혼인에 관한 이야기, 8장에 가서는 음식과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다는 그 주 안에서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 9장에서는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 10장과 11장에는 성만찬 이야기, 12장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 아주 긴 이야기죠. 13장은 사랑 이야기, 14장은 방언과 예언 이야기, 15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예.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딱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딱 볼 때 이분에게 마음의 그 이분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뭐냐? 고린도란 도시는 그게 유명 세계적인 무역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니까는 뭐 이태리 사람들, 히랍 사람들, 애굽 사람들, 유대인들, 비즈니스맨들, 또 학벌이 좋은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지식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할 때 그 지식인들이 항상 바울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보, 기독교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건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라는 그러한 분은 승리자고 왕으로 오고 이분은 화려한 모습으로 오게끔 돼 있는 분인데 어떻게 그 가장 악한 범죄자가 받아야 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소화를 이분들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지식 가지고 이 십자가를 알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너희들에게 있어야지만 되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이해가 안 되는 도로서밖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쭉 2장 18절부터 쭉 24절까지 쭉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사상을 딱 가지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7절의 말씀을 딱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쫙 글을 쓰는 거예요. 2장 7절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지혜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지식인들아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이 세상 전에 하나님께서 요 이 세상 전에 거기 이제 원어로 좀 적어놓으세요. 아포톤 아이오논 그랬어요. 영어로는 before, apo, before란 말이에요. 토는 더란 죠, 더, 정관사. 그 다음에 아이오는 하면 영원 세계란, 영원. 근데 영어 번역으로는 the world, 이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I-O-N-O-N이란 말은 영원, 영원이란 뜻이에요. I-O-N-O-N. 영어 성경에는 ages라는, ages,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는데, 영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 이 세상 만들기 전 영원 전에 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신비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이 사건은 이 세상이란 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저 영원 세계 타락하기 전에 영원 세계, 영원 세계 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을 영원 전에 다시 말하면 before the creation 창세 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예정해서. 그런데 이것을 감추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서야 이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드디어 안 그래도 이 문제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좀 고민스러웠는데 지금 바울에게 55년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 문제를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자신의 이성과 지혜로는 소화를 못했어요. 이 성령님이 바울에게 딱 임하니까 이걸 소화했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너도 소화 못하니까 이것을 신비라는 단어로 거기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분이 신비란 그것도 mysteries 복수로 써놨어요. mysteries. 이 mystery를 너 거기다 적어놓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신비, 창세전 십자가의 이 신비라는 거예요. 자, 이 원시복음은요, 신비한 거요? 안 신비한 거요? 이것도 신비한 거요. 원시복음도. 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시복음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 지금 창세전 원시복음이에요.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창세전에 딱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올 것을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디자인하셨는데 감추셨다 그랬어요. 이 왜 감추셨나? 이게 또 질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황 목사님 무슨 질문 자꾸 던지십니까? 왜 이게 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왜 감추셨는가? 그러면 한번 깊이 좀 고민해 보세요. 창세 전에 이걸 디자인하시고는 감추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특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저는 보고 있어요. 배려심을 보여준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 피조물들은 이 신비를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피조물의 한계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훈련을 시킨 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한 후에 이것을 뚜껑을 열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숨겨놓으셨다가 쭉 해서 아담 창조, 아담 타락, 또 4000년의 구약의 스토리, 또 나중에 또 지금 와서 지금 20년 동안 주 55년까지 사도 바울의 개종 20년이에요. 이걸 감춰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상하신 분으로 저는 이렇게 항상 묵상을 해요. 참 배려심이 많으신 분이다.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아시고 우리의 그 한계성을 아시고는 이분이 이렇게 숨겨놓으셨다가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이제 받아야 될 그릇을 이제 선정하셨는데 그 그릇들도 소수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눈 감겨놨다고 그랬어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 감겨놓고 귀로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만 이걸 듣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만큼 신비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움을 바울이 깨닫고는요, 그때부터 바울이 그 후에 서신들을 쓰시는데 그 서신마다 이분이 이 신비를 기록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케이? 57년에 이분이 이제 로마서를 이제 쓰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이 신비를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로마서는 처음에 8장은 기가 막힌 보배스러운 기독교의 교리들이에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성.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크리스찬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인 책인데 그걸 쫙 설명하시고는 마지막에 딱 결론으로 요 지금 창세전 십자가의 신비를 그대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겨놨다가 이제 펼쳐놓는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주후 60년에서 62년에 에베소서를 쓰실 때도 1장 3절에서 14절, 또 같은 60대 62년 때 골로새서 쓰실 때도 1장 26절에, 그리고는 67년에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똑같은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러니까 이 사상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쭉 이 사실에 대해서 원시 복음적으로만 이분이 알고 계시다가 순교 1년 전에 주 64년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요 창세전 십자가의 사건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는 순교 1년 전에 이분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뒤늦게 바울과 베드로에게 이 신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설명했죠? 배려하시고, 왜? 이분 소화력이 없기 때문에. 혹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숙됐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원시 복음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소화는 못하더라도 원시 복음은요 믿음의 근거가 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로 약속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단순 복음이 이 원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대부분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원시 복음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죠? 구원이 충분한 거예요. 성서에서 바울이 누굴 전도할 때 원시 복음적인 수준으로만 이야기해줬지 창세전에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다간 다 도망가버리게. 예. 그러니까 이 원시 복음으로는 충분해요. 여러분들도 충분해요. 나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제자가 돼서, 제자가 됐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천국의 이 신비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 이 제자가 되는 사람은 이 수직계명에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이 창조 목적에 순응하기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카테고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 제자들이 하나님의 천국 파트너의 역할을 할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상 사명을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제자로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열두 제자들을 처음엔 그런 자격이 없었지만 그분들에게 지금 이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신비를 가르쳐 주면서 이건 너희들만이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시복음으로 구원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나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창세전 십자가 복음을 알고 싶거나 이것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결론적인 하는 말을 꼭 들어주시길 바라요. 제자가 되려면은요 이제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이 창세전 십자가 이 사건에 관한 메시지를 주님이, 저도 이거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질 않았어요. 저도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면은 갑자기
이 시각에 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정체성,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 이해하는 모든 볼륨이 달라지고 크기가 달라지고 질이 달라져요. 그뿐 아니라 초이성적 사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과 지성이 절대로 필요한데 이제 영성도 필요한데 여기다가 초영성, 초이성, 감성, 지성적 접근을 하도록 하나님이 눈을 확 뜨게 해주시는 그러한 선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원시적 복음을만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 아, 이 세상 우리 살다가 그냥 간다. 그런데 이 초원시적 복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 세상에 대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은 무슨 학교다? 창조 목적? 훈련 학교다라는 시각이 쫙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왜 사탄을 존재케 했나?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탄을 지옥에 칵 집어넣지 않았나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 사탄의 자녀들이 더 많고 하나님의 자녀가 숫자가 적은가? 왜 이분들이 더 파워가 있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대체 이 세상은 뭔가? 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들이구나. 이런 대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 연장해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시각을 가지고 더 발전을 시킬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때를 따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항상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